오케이. 주현이 앞에 빠진 부분 네가 알아서 보고 하시고요. 18번 문장 잠깐 그 앞에 18번 뭐 17번 문장 잠깐 정리하면 One day, 어느 날, the king of Persia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그래서 뭘 가지고 있, 어느 날 어느 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보냈어. 됐습니까? 그러면 unofficial이 보내진 거지. official 관리는 관리인데 뭘 가지고 있냐? A strange favor 어떤 괴상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호의는 자기들이 베푸는 거야, 부탁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렇죠. 뭔가 부탁을 이상한 부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이상한 부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오피셜을 The King of Persia가 보냈습니다. 오케이,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was sent by The King of Persia 이렇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보내졌다. Was sent. An official with a strange favor was sent by the King of Persia.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난 들었는데, 나 소문 들었고, 소문 듣고 왔어. You have. 여기에서 악바르 have, 악바르 has a lot of wise men in 악바르's country. 아까 뭐 무굴 제국에 똑똑한 사람 많단 얘기 들었어. I've been asked. 내가 뭐 받았다. 요청 받았다. To bring him. 여기에 to bring 페르시아 왕에게 a pot of wisdom. 한 항아리에 현명함을 가지고 오라고. By my king.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여기서 I've been asked. 중요하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의 형태. Have been asked. 형태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My king이 뭐 했다? My king has asked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to me. 네?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My king이 자, my king이 ask를 한 거야, ask를 당한 거야. 근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적으로 요청했다고 치면 has asked 하면 되겠죠. 요청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자, 지금 뭐 왔네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구조니까 그 구조는 ask A to do죠. 그러면 나의 킹이 요청했다. 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뭐 해달라 했어? 나한테 뭐 해달라고 했죠. 나한테 요청했습니다. 뭐 해달라고?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by가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My king has asked me to bring him a pot of wisdom. To bring him a pot of wisdom은 그대로 ask a to bring, to do 할때 그대로 쓰이면 되겠죠. 자, 요거를 전번에 안 짚은 것 같은데 요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y king은 Persian king이죠. 페르시아 왕이, 여기에 me는 Persian official이죠. 페르시아 왕이 has asked Persian official한테 to bring him, to bring Persian king a pot of wisdom. 그러니까 항아리 좀 해라 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쭉 표시만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 그래서 뭔가 지금 페르시안 오피셜이 한 말이 뭔가 무리가 있는 요구죠. 항아리에다가 현명함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좀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요구다? absurd request죠. 지금 방금 위에 페르시안 오피셜이 얘기한 게 absurd request 뭡니까? 황당한 요구죠. 황당한 요구.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관리가 얘기한 게 absurd request, 황당한 요구랬습니다.
항아리 속에 현명함을 담아달라는 absurd reques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That makes no sense. 그래서 무슨 뜻이다? 말도 안 된다. 됐습니까? It's ridiculous. 이런 말이죠. 너무 웃긴 요청이야. That's a ridiculous request. 그래서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넣을 수 있겠냐? put A in B죠. A를 B 속에 어떻게 넣겠냐? 방법을 묻는 거죠, 방법.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뭐, 전체적으로 that makes no sense.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은 한마디로 that's impossible. 그렇죠, impossible 이란 얘기를 한 거죠. that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putting wisdom in a pot is impossible 이 말이죠. putting wisdom in a pot is impossible. 또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 하면 it's impossible to put wisdom in a pot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팥풀이 아닙니다. 팥이죠. 항아리 속에 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팥풀이 아닌 걸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다른 이제 오피셜 5는 노멀한 관리죠. 뭐. 그렇죠? 근데 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악바르가 버발에게 요청합니다. Can you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bubble? 됐습니까? 그래서 you는 버벌이고요. him은 페르시안 오피셜이죠. 또는 여기는 약 이 사람이 전달해 줄 거기 때문에 페르시안 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아저씨. 시야 가리십니다. 그래서 버발 너는 페르시안 킹에게 a pot full of wisdom을 갖다 줄 수 있겠냐. 뭐 여기에 bring 여기에 can you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이 문장을 1, 2, 3, 4, 5 중에 뭐예요? 4조 뭡니까 이게? 5다시 뭡니까? So he is a pot full of wisdom입니까? 4조 4 됐습니까? 그러면 4면 뭐로 바꿀 수 있어? 3으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럼 3으로 바꾸면 Can you bring a pot full of wisdom to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Bring AB A에게 B를 갖다 주다 사형식일 때 bring A, B는 bring B to A로 바꿨을 수 있다. 사형식의 3형식 전환. Can you bring a pot full of wisdom to him? 됐습니까? 네. 아저씨, 저쪽 가서 하세요. 시험지 가져갔어? 공부 다 했어? 응? 오케이. 그래서 is that possible? 이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is that possible? 그게 가능하겠니? putting wisdom in a pot is possible? 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it won't be a problem 했습니다. 그럼 얘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단 말은 인칭 대명사란 말이고 그럼 뭐 대시고 왔습니까? Bringing him a pot full of wisdom. 그래서 맞죠. 그에게 a pot full of wisdom을 갖다 주는 것은 won't be a problem. 문제도 안 된다. 라고. 그러니까 that's possible. 이 말이죠. That's possible. That will be possible. That's not a problem. That's easy. 됐습니까? 쉽습니다. Bringing him. 그래서 얘를 동명사 처리하거나 투부정사 처리하면 되겠죠. 뭐 또는 얘를 가주어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주어 만들어 버리면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이렇게 하면 얘는 가주어로 바뀌겠죠. 그땐 that으로 못 바꾸고요. it won't be a problem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그에게 a pot full of wisdom을 bring 해주는 것은 is not a problem, won't be a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to bring him a pot full of wisdom 오면 얘는 이따께 안 돼요. 그땐 가주어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wait a few weeks 하고 있죠. 그래서 a few 뒤에 books money 중에 books 오듯이 weeks 오고 있습니다.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you는 사실은 악바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Persian official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악바르가 아니고 누구다? P, O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on't be a problem은 아빠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에 다시 고개를 돌려서 페르시안 오피셜을 쳐다보면서 페르시안 오피셜 당신은 몇 주만 좀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시선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시선 처리가 바뀌는 부분이라 했죠. 이게 실제 플레이 영국으로 진행된다면 한 번은 악바를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고 한 번은 페르시안 오피셜을 쳐다보고 되게 오래 걸렸어. 어? 샌디에고도 또 틀리시고요. 샌디에고는 내가 뭐 어차피 나 어떤 동네 이름이니까 내가 스펠링 틀린 거 갖고 얘기 안 하겠고요. 오케이. 근데 꼭 스펠링 틀리지 말아야 될 거 아직도 틀리고 있네요. 오케이. 근데 그랬더니 이제 페르시안 오피셜이 of course I can 이 말이죠. Of course I can wait a few weeks. 뭐 could you 이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부탁이야. 이니까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wait? Could you wait? Will you wait? Would you wait? 해줄 수 있겠니? You에게 부탁 4종 세트. 내가 허락받겠다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그래서 여기에 could는 Are you able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애초에 네 개 있죠. 네. 한번 단원 해보내서 카톡 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시험지 하나 더 있다. 네. 오케이. 그랬더니 물론 할 수 있다.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누구겠다? verbal이죠. verbal. 그 다음에 여기에 as 원급 as가 보이고 있습니다. 만큼이나 많은 시간 해놓고 네가 필요한 만큼이니까 as you need. 이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혀두는 게 좋아요.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쓰렴.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이 표현 통째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이런 표현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표현 두 가지 봤고요. That makes no sense라든지 그 다음에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라든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뭐 여기에다가 패턴처럼 뭐 바꿨을 수도 있겠고요. 뭐 네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가져가라 take as much money as you want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츠 뭐 사탕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렴 뭐 할로윈이다 할로윈인데 내가 trick or treat 하면서 이웃집 눈을 두드렸더니 take as many sweets as you want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그러니까 패턴처럼 응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천천히 사용해라 라는 표현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라든지 말도 안 돼 that makes no sense 그럴만 하다는 that makes sense겠죠. 그럴만도 하네. that makes sense. 그니까, 그거는 뭐, 납득이 돼. 납득이 된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표현. that makes no sense, that makes sense. 통째로 알아둬야 할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주만 기다려달라 했으니까 몇 주 뒤에, 이제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눈치챘지만 이 필요한 몇 주는 누가 뭐 할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렇죠. 호박이 호박꽃에서 호박으로 그 뭐야 팥 속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히 자랄 시간이 필요했겠고 그 뭐 우리가 보면은 그 항아리 생김새 묘사가 나오는데 뭐 어떤 항아리라는 게 대충 나오죠. 목이 아주 좁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이 속에 호박이 자랄라 그러면 호박 모양이 아마 이런 형태로 자랐겠죠. 그렇죠?
호박이란 식물은 뭐 공간에 따라서 형태가 좀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서양 호박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속에서 자라게 하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자랐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꺼내려 그러면 좁은 목을 통과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꺼내려 그러면 깨트려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barbary 이용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came back 되돌아왔는데 여기에 with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엇무엇을 가지고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일단 한 단어로 하면 having이 가능하겠죠. having two parts. 만약에 having으로 여기 썼다면 얘는 일단 둘중 뭐예요? 그렇죠. 현재 분사가 되고 그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뭐뭐 한 채로 뭐뭐 했다. 동시동자. 가진 채 왔다. 이 말이 될까? 됐습니까? 여기 having으로 바꿔 쓸수 있고 having으로 바꿔 쓴다면 뭐뭐 한채 노래를 부르며 뭐 정원을 산책했다.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어서 he sang walking in the garden 이런 거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란 문법으로 다 했어? 카톡 보내시고요. 시험 쳐서 아, 예, 그거 미리 보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과의 주문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버벌이 며칠 몇주 뒤에 되돌아왔는데 두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 근데 항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인데 어떤 목 부분이 정말로 좁았던. 아까 그림으로 그렸던 이런 형태죠. 뭐 어쩌라고? 안 돼, 오늘은. 너 지난 시간에 내가 계속 오자마자 너 시험 쳤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미룰 건데? 어? 안 돼, 오늘은. 할머니한테 보내놓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를 먼저 얘기할 텐데요. 바꿔 쓸수 있는 거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른 어딜 쳐다보면 돼? 내가 얘 대신에 뭔가 바꿔 쓸, 자, 수익어 관계대명사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of which밖에 없는데 of which로 바꿔 쓰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선행사 사물이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얘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to parts라는 선행사를 쳐다봤을 거고, 그렇다면 얘는 of which로 바꿔 쓸수 있죠. of that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수는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만약에 난 죽었다 깨어나도 관계대명사 안 쓰고 싶다. 그렇죠. 난 정말 싫어. 관계대명사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얘를 두 단어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두 단어로 바꾸면 of which 말고 두 단어로 또쓸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지. and there로 바꿀 수 있겠죠.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T-H-E-I-R.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인칭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그러니까 two parts가 they로서 분리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them으로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지금은 their 소유격이니까 and their necks were really narrow.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part 뒤에 end가 있다면 and whose 있다고로 돼 있으면 그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후스가 엔드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엔드가 또 있으면 그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것도 좀비랑 비슷하게 틀린 겁니다. 엔드 후스 안 되고요. 오브 위치 되고요. 오브 댓안 되고요. 후스 당연히 되고요. 엔드 대열도 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돼요. 엔드 대열 넥스 월드 예로. 그리고 그것들의 목은 매우 좁았다. 오케이. 그래서 came back 하고 were 하고 서로서로 came back 하고 그렇죠. were 하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됐습니까?
있으니까 목에 여기에 R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이 매우 좁았던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이 부분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Bobar came back with two parts with narrow necks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Bobar came back with two parts with narrow necks. 그러면 two parts with narrow necks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Two parts with narrow necks.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with은 이번에는 무엇을 가진이라는 뜻으로 똑같이 쓰였네요. with narrow necks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wo parts with narrow necks. 좁은 목을 가진 두 개의 항아리. Bobar came back with two parts with narrow necks.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whose necks were really narrow. 다음에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그러니까 one 나오면 이제 뭐 여기에 내가 뭘 쳐다보고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뭐 나왔어요? two part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one이 등장했어. 그럼 이대로 이 얘기는 절대로 못 끝내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the other가 꼭 나와야 된다 했죠. 근데 좀 멀리에 나오죠.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멀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one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무슨 구조라 하냐면요 이것도 병렬 구조의 일종인데요 뭔가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한 개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거 얘기할 때 반드시 더 이상 남은 거 없다는 뜻의 뭐를 꼭 써라 더를 꼭 써라 그랬어요. another도 안 되고 other도 안 된다 했습니다. 반드시 the other라 했어요. 뭔가 두 개 얘기했어. 그럼 one 블라블라 했으면 반드시 뒤에는 the other가 나와야 됩니다. one 블라블라, the other 블라블라 구조. 오케이. 그래서 여기 h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그래서 여기 버벌이고요. 버벌이 뭐 gave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었다 이 말입니다. gave 대신에 이제 여러분 중3이니까 비슷한 의미의 offer 썼습니다. 주었다, 제공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o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pot이죠. He offered a pot to the Persian official. 그래서 항아리 한 개를 페르시아의 관리에게 주었습니다. 어? 네가 아버지가 뭐 온갖 얘기 다 한다. 어? 뭐 카이스트 말고 유이스트가 있다는데 그거 갈락 하던데 뭐 그거 어떤 놈?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알아서 다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 막 너희들 막 한참 고민 많은 시기 아니야. 오, 그거 완전 짱이던데, 이럴까? 그랬다 나중에 나 헤드락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니가 괜찮다며! 알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아, 뭐, 그래도 뭐 다 할만합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뭐. 앞으로 잘하겠죠, 뭐. 저도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계속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저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잘 살아야지. 오케이. 그래서 버버리 하는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여기 그래서 여기에 you는 뭐 po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문장 king까지 you부터 시작해서 king까지는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가 take a to b입니다. take a to b. take a to b는 뭔 얘기할 때 쓰는 거냐? a를 b에게 갖다 주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네. You are able to. You are able to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You may. 그렇죠. 얘는 you ma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허락이죠, 허락. 넌 가져가도 돼. 이거 하나 좀 내가 줄 수 있어.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줄게. 라고 허락의 can입니다. You may take, you can take. Be able to는 안 됩니다.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part of wisdom을. 자, 여기는 팟풀이 아닙니다. 왜 팟풀이 아닐까요? 참, 그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팟풀이 아닐까요? 여기는 왜 팟풀이 아니냐 하면,
자, Path of Wisdom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현명함이 들어있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파프를 쓸 때는 뭔가 측정하는 이런 느낌일 때, 측정을 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항아리 가득 담겨 있는 현명함. 자, 우리 한번 쭉 지금까지 파프리 있었던 거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처음 나온 게 Strange Favor의 정체가 여기 나오고 있어. Strange Favor가 뭐냐면은 To bring Persian king a puff of wisdom 할 때, puff of가 처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 항아리 가득 담긴 현명함이란 이런 느낌인 거야. 응? 한 항아리 가득 담겨 있는 현명함을 갖다 달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a pot of가 아니고 a puff of입니다. 그 다음에 puff of가 여기 나오냐?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도 puff of 나와요. Can you bring him a puff of wisdom? 그래서 한 항아리 가득 현명함을 담아서 그에게 줄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쭉 나가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This part of wisdom이 처음 나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명함이 담겨있는 이 항아리, 그냥 이 항아리 갖다 줄수 있다는 얘기라. 파풀을 갖다 주는 거야. 팟을 테이크하는 거. 테이크란 동사 뒤에 목적으로 와 있어. 그러면 테이크할 대상은 팟이야, 파풀이야? 팟이잖아, 팟. 그러니까 여기는 팟풀이 오면 안 돼. 그냥 물건이 와야 된단 말이야, 물건. 항아리 가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항아리라는 의미가 와줘야 될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팟풀이 아닙니다. 이 항아리를 갖다 줄 수 있다, 너의 왕에게. 그 다음에 이제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o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요거 이제 문제로 나올 거리가 조금 있는 문장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에 him, he, it부터 처리하면 Please ask Persian king이죠. 그러니까 뭐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얘기인데 페르시아 왕에게 뭐 해달라? 갖다 달라고, 돌려달라고 요청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to us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야? 무굴 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버벌하고 악바르가 포함되겠지. 됐습니까? 버벌과 악바르. 우리에게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할 때 he는 다시 페르시안 킹이죠. 그러니까 제발 페르시아 왕에게 이 항아리를 좀 우리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라 했는데 언제 그가 항아리 뭐 이 it은 이번에는 this pot, the pot 대신 왔겠죠. 이거 the pot, out of the pot, 항아리 밖으로 꺼낸 다음에는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조는 ask, 이번에는 ask A to do입니다. ask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할 것을 요청하다. 그래서 to return 이외에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ask A to do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fter he takes, 자, 그가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내는 행동은 언제 할 일이지만 미래에 할 일이지만 절대 이 자리에 will take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after부터 시작해서 it까지가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와 같은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After he will t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After Persian king takes the wisdom out of the pot, 항아리 밖으로 현명함을 꺼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뭐 했을까? pot을 break 한 다음에 꺼냈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못하게 뭔가 단서를 달아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법안이 말하기를 덧붙입니다. 됐습니까? He has, 그가 덧붙인다. The pot is very precious. 그 항아리가 매우 어떻다? 소중하다. 소중한 것이 원인, so 뒤에 결과죠. Okay, so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because 쓸 수 있다 했습니다. Because the pot is very precious,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깨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오케이. 소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because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because하고 소를 모두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precious 뜻은 뭐고? 고귀한, 소중한, 값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이 뭐였더라? V로 시작하는 valuable.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precious는 있고요. priceless. 또 이건 반대말일 것 같은데 반대말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invaluable. 인을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active, inactive, 활동적인, 비활동적인.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인을 붙여서 반대말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반대말 무가치한은 뭐였어? 무가치한. 일단 valueless. 그 다음에 useless. 자, 보통 LESS가 붙으면 반대말 됐죠. 근데 priceless는 반대말이 아니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This pot, the pot is very priceless. Useless 하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조심하셔야 될 precious, valuable, invaluable, priceless 전부 다 소중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표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소는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투두의 난넘은 뭐가 된다? 그래서 제발 좀 뭐 해달라? Be careful. 조심해달라. 뭐 하지 않도록 not to break it. 당연히 it은 the pot이죠. 그 항아리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Not to break the pot. 지금 꺼내려면 깰 수밖에 없는 형태로 호박이 자라 있을 거예요. 호박 죽을 끓이라니까?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여기에 two parts of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파츠인 거. 우리는 오직 몇 개밖에 없다. 두 개의 항아리밖에 없다. 현명함이 들어있는 거 두 개밖에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그래서 안을 쳐다봤고 and 하고 became 사이에는 he죠. 그래서 looked 하고 똑같은 이유로 became도 둘 다 과거죠. looked 동사 1번, became 동사 2번이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쳐다봤고 became speechless.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에 end를, 여기에 end가 없어지면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Becoming speechless'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end 없어지고 became이 becoming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면서 배웠어요? 왜 분사구문 됐습니까? 만약에 end가 없다면 becoming speechless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거엔 뭐가 없어지고 뭐도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도 없어질 수 있는 문법이죠. 그리고 동사를 분사 처리하는 게 분사구문이죠. He thanked Berber and left for his country. 그래서 여기에 he는 계속해서 Persian official이고요. Persian official은 버발에게 뭐 했고, 뭐 여기도 또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뭐 end로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둘 다 시제가 과거죠.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갔다. Okay, his country는 뭐야? 페르시아죠. Left for Persia. 페르시아로 떠났다.
오케이. 근데 여기 만약에 left 4가 아니고 그냥 left만 있다면 left 무굴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left는 그냥 left는 타동사로서 사용됐을 때 무엇 무엇을 떠나다죠. And left 무굴 left for Persia. 무굴을 떠나 페르시아로 향했다. 됐습니까? 꽁무니 빼는 거죠 지금. 여기에 4가 자 his country가 나오고 싶으면 반드시 여기에 4가 있어야 됩니다. His country가 페르시아가 되어야 될 테니까 페르시아로 떠났다 하려면 반드시 left 4를 써야 되겠죠. left his country 하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어색한 부분은 1, 2, 3, 4, 5에 나올만 하죠. 얍삽하게 4만 없어졌을 뿐인데 완전 이상한 얘기. left his country가 되면 페르시아를 떠났다가 돼버립니다. 조심하시고요. 예, 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페르시아 오피셜이 It would be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erber in our country. 그래서 it은 비인칭 주어죠. 이건 가주어일 수가 없는 게 뒤에 진짜 주어 할 만한 녀석이 없어.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리고 It would be great 어떨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죠. 멋질 텐데. 왜냐하면 이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뭐가 안 왔습니까? will이 오지 않았죠. 미래 과거형 would가 있고 저 뒤에 if 절에는 뭐가 보여요? were가 보이죠. a man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was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if there was a man 된다 안 된다. 요즘은 된다 했어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는 아마 안 된다고 가르치겠지. 아직 옛날 문법을 따를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was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뭐 선생님들이 뭐 회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옛날 문법 그대로 가르치자 라고 했을지 아니면 요즘 문법을 반영하자 라고 했을지. 근데 원래는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여기에 were가 와야 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안전빵으로 여기에 반드시 were가 와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왜? 이게 무슨 문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면 좋을 텐데 뭐만큼? man은 man인데 as wise as Berber. Berber만큼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would be great. 좋을 텐데. But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erber in our country. 우리나라에는 Berber만큼 wise한 사람이 무슨 시제에?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But there isn't a man as wise as Berber in our country. 여기 our country가 가리키는 곳은 페르시아죠. 계속해서. 페르시아에는 버발만큼 맨 와이즈한 맨이 없다. 그래서 great하지가 않다. 그래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떠난 후에 악바르가 이번에는 ask 하고 1, 2, 3, 4, 5 중에 뭐예요? Ask the Berber what was inside the pot 1, 2, 3, 4, 5 중에 4죠. 4. 그러니까 ask의 뜻은 요청했다야 물어봤다야? 물어봤다죠. 오케이. 그래서 버발에게 What was inside the pot?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뭐했다? 물어보았다. 오케이. 4를 3으로 바뀌면 먼 버벌 4를 3으로 바꾸면 뭐 버벌 오브 버벌로 바뀌겠죠. 악바르 asked What was inside the pot of Berber. ask는 4를 3으로 할 때 전치사 of를 쓰죠. 악바르 asked what was inside the pot of Berber. Berber에게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은 what was inside the pot을 쌍따옴표 처리하겠습니다. 그쵸? 자 지금 무슨 문법 하는 거야? 지금 현재 what was inside the pot은 무슨 의문문이야? 간접 의문문인데 얘를 쌍따옴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문문으로 바꾸자? 직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라고 물었을까? What is inside the pot? 이라고 물었겠죠. 쌍따옴표 처리하면
What is inside the pot? What is inside the pot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죠? 지금 시제 빼고는 어순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는 뭐가 뭐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죠. 됐습니까? What is inside the pot? 하고 물음표 했겠죠.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접 의문문이든 간접 의문문이든 어순이 바뀌지 않고 이 what은 1, 2, 3 중에 뭐다? 의문사 1이죠. 제일 먼저 배운 거.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어순이 바뀌지 않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 했고 드디어 the other 나왔어. 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엄청 길게 하고 the other. Here is the other part. 또 다른 항아리, 남은 항아리 여기 있습니다. You can see for yourself. 여기서 직접 보실 수 있다. 직접 한번 들여다보세요. Okay, see for yourself, see for oneself, 직접 확인하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라고 써 있습니다. 말도 안 돼. No sense. 됐습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렴. Much time as you need. 됐습니까? 직접 확인하세요. See for yourself. 됐습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세요 라고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바를 looked inside the other part and he가 생략했죠. 그래서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된 게 동사 1번 looked, 동사 2번 found죠. 들여다봤고 그리고 발견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find가 오형식일 때는 find a 어떤 이란 구조로 사용되면 find의 뜻은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오형식이 아니고 그냥 삼형식이니까. 오케이. And 악바를 found a pumpkin은 pumpkin인데 후치 수식이네요. pumpkin은 pumpkin인데 어떤 just as big as the pot. 그래서 뭐랑 똑같이 큰 항아리만큼 정확하게 똑같이 큰 pumpkin을 발견했다. 호박을 발견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후치 수식이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생략됐겠어? 펌킨하고 저스트 사이에 which was가 생략됐죠. A pumpkin which was just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펌킨이 fit하단 말이야? loose하단 말이야? fit하단 말이죠. fit 어떤 딱 들어맞는. 됐습니까? 딱 핏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 버블 만큼 현명한 사람. A man as wise as bubble. 그러니까 항아리만큼 큰 호박. A pumpkin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여기 또 팟풀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면 안 돼. 팟이야 팟. 항아리란 뜻이지. 항아리 가득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see. 난 깨달았다. 옳다구나.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그래서 호박이 뭐 되어질 수 없다? 꺼내어질 수 없다. 뭐 하지 않고서는 the pot을 breaking 하지 않고서는 without breaking the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ee, I know 하면 안된다 했죠. 됐습니까? 나 이미 알고 있었어가 아니고 아 이제 알겠다 라 했고요. 그 다음에 can't be taken out 보고 조동사 있는 뭐 수동태. 그래서 호박이 take out을 하는 거야 take out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take out 뜻이 뭔데? 꺼내다. 그러니까 꺼내어 질 수 없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can't be taken out. 됐습니까? 자 이번에 can't는 뭐? 그렇죠.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그렇죠. isn't able to be taken out. The pumpkin isn't able to be taken out. 또는 able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The pumpkin is unable to be taken ou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The pumpkin is unable to be taken out. Isn't able to be taken out. Can't be taken out. 조동사 있는 수동태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Is unable to be taken out. Is unable to be taken out. Isn't able to be taken out. Can't be taken out. 다음 without doing 뭔 얘기할 때 쓴다. 그렇죠.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 말이죠. Without breaking the pot.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꺼낼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더 펌킨부터 시작해서 더 팟까지를 if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if가 들어가는 얘기가 만약어라면 뭐뭐 할 텐데야 할 것이다야. 난 이걸 이게 궁금하거든. 할 텐데야. 뭐 그걸로 해도 돼. 어, 할 텐데. 할 텐데로 하죠. 할 텐데. 점점점. 만약 좀 더 채워봐. 만약 뭐뭐라면 할까. 누가. 만약 누가 항아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약 그가 뭐 하지 않는다면 그 항아리를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 남아있는 건 그 호박은 뭐 할 텐데 꺼내 호박이 그러니까 우리 수동태 느낌 살려서 꺼내지지 못할 텐데 이거랑 같은 얘기지. 그쵸? 그럼 만약 그가 자 이거는 텐데 점점점이니까 그럼 이거는 문법은 뭐로 가면 돼? 가정법이야 조건문이야? 가정법이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쭉 채워주면 if he 어, 뭐 그렇죠 깨지 않는다면인데 didn't break the pot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할 차례네 더 Pumpkin wouldn't be taken out. 이렇게 하면 되겠네. If we didn't break the pot, the pumpkin wouldn't be taken out. 됐습니까? 자, 내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Without air, animals couldn't live 라는 문장을 소개한 적 있죠. Without air, animals couldn't live. Without air, animals couldn't, we 하자고 해. We couldn't live. 그럼 뭔 소리야, 그게? We couldn't live.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그쵸? 그 뜻이었죠?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 있잖아.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가정법 과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도 without 있네, without. 깨지 않고서는, 됐습니까? 깨지 않고서는, 호박은 꺼내야질 수가 없다. 만약 그가 깨지 않는다면, 펌킨은 꺼내지지 못할 텐데, 점점점으로 바꿔놨네요. If the Persian king didn't break the pot, the pumpkin wouldn't be taken out. 여기에 didn't break 나왔죠? 여기에 wouldn't 하고 동사 번역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문법을 다 만족시키고 있어?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데 숨어 있는 거 발견하면 재밌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직설법이로 직설법 지금 직설법 꺼내야 질 수가 없다 뭐 하지 않고서는 깨지 않고서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did you do it 했고요 How did you 해서 you는 간단하게 버벌이고요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했니 란 말은 뭐를 어떻게 했을까 How did you Put pumpkins in the pot 하면 pumpkins가 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How did you put the를 넣어야 되겠네. How did you put the pumpkins in the pot? 됐습니까? 호박을 항아리 속에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은 거야?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었는데요. 그럴 리가 없죠. 됐습니까? 이게 궁금할 수는 있겠죠. 항아리 모양으로 호박이 딱 맞춰서 자랐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했냐.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I put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 2번 and 뒤에 있는 동사 2번도 과거네요. 넣었었고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병렬구조 처리, 이거 병렬구조 처리할 때 동사 왜 이렇게 생겼는지 지금은 쉽죠. 나중에 막 문장이 길어지고 이런 것도 만나면 여러분들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접속사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접속사 나왔으니까 여기에 I가 생겼댔을 테니까 내가 한 과거의 행동 두 가지를 end로 연결해 놨으니까 여기 do 들어있는 put이야? did 들어있는 put이야? did 들어있는 put 썼고 여기에 wait 속에 did 집어넣었죠. 그래서 넣었고 그리고 기다렸다. 예, 항아리를 놓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pot은 뭐가 어디로 가 있는 상태? 그렇죠. 입구가 밑으로 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놨겠죠. 그렇죠. 호박꽃 위에다가.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뒤집어서가 뭐죠? 뒤집어서. 여러분 만나본 적 있는데 지도가 뒤집어져 있어. 무슨 사이드가 어디로 가 있어? 위쪽이 아래로 가 있네. 그래서 뒤집어서라는 표현은 영어 표현 upside down이죠. 그렇습니까? I put the pot over pumpkin flowers upside down. 뒤집어서 됐습니까? I put the pot over pumpkin flowers upside down. 뒤집어서 pumpkin flowers 위에니까 전치사 꽃 위에니까 over pumpkin flowers 했죠. 호박꽃 위에 항아리들을 두었습니다. And I waited.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니까 until로 처리할 수 있죠. 얼마나 오랫동안 until the pumpkins grew 자랄 때까지 얼만큼 자랄 때까지 as big as the pot 항아리만큼 크게 as big as 또 나왔어. 됐습니까? as wide as도 있었고요. 원급 비교 항아리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certainly a pot of wisdom. 팝풀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항아리 가득의 현명함이 분명히 확실히 맞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거는 뭐 the pot 대신 왔겠죠. the pot certainly a pot of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certainly의 뜻은 확실히 라는 뜻이죠. certainly 오면 안 되겠습니다. 부사가 올 자리니까요. this certainly is가 아니고요. this certainly is a pot of wisdo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내용 파악해보면요. 여기서부터 내용 파악해볼게요. 그래서 한 제목은 A Pot of Wisdom. 한 항아리 가득 담긴 현명함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군사가 먼저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먼저 왔냐 하면 일단 우리 친하게 지내자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페르시아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무구를 침략하고 싶은데 나라의 상태, 국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뭐 군사력은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 첩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파악했겠죠. 무굴의 군사력은 어떤지. 아 군사력은 우리가 확실히 위인 것 같아. 우리 훨씬 더 많아.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한번 300명한테 당한 적이 있죠. 300명한테 페르시아가 당한 적이 있잖아. 어디 침략하다가 그리스 침략하다가 뭐 개발렸잖아. 일단 그때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 그렇죠? 도시별로 왕이 있었지. 아테네의 왕이 있고 스파르타의 왕이 있고 같은 그리스 민족들인데 근데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그러니까 너 우리 말 들으면 우리가 뭐 아테네로 가는 길을 터주면 그러니까 그때 크세르크세스 왕이었는데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는데 아테네까지 갈 거야. 아테네까지 침공해갖고 유럽을 다 이렇게 침략하고 싶은데 스파르타한테 먼저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 우리 우리가 이제 길 저쪽까지 침략하러 갈 건데 니들이 길을 터주면
그냥 니들은 우리 노예로 삼고 죽이진 않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레오니다스가 개가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그냥 그 사신들을 죽이고 뭐 영화에 나온 장면으로는 뭐 구렁텅이로 발로 뻥 차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선택하죠. 전쟁을 선택하는데 페르시아가 개발렸어. 개발리는 이유는 원래는 뭐 레오니다스를 영웅화하기 위해서 뭐 300명이 뭐 좁은 뭐 협곡을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좁은 길을 300명이 충분히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페르시아 애들이 걔들이 이제 뭐야 스파르타를 침공하려고 그러면 그 뭐야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미 배 엄청난 군사가 왔는데 배에서 이미 배 타고 오다가 애들이 워낙 땅에 살던 애들이어서 배 타고 오는데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일단 바다에서 한번 해전해서 개 발렸고 그 다음에 애들 상태가 도착해서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은 거의 다 노예로 이루어진 군사들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싸우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뭐 스파르타 애들은 여기서 지면 자기의 집에 있는 뭐야 처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럴 건데 벼랑 끝이 벼랑 끝. 여기서 지면 자기는 다 죽고 가족들도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싸웠겠죠. 그래서 한 번은 물리쳤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크세크세스는 그 뒤로 이제 아, 뭐야 뭐 알타가 죽었어. 내가 300명한테 지다니 뭐 이랬어. 근데 그 아들들이 계속 해갖고 결국은 이제 뭐 침략을 성공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워낙 이제 여러 나라 침략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아니 로마란다 시대가 다르고 그리스 쪽으로 침략했고 그리고 무굴 아시아 쪽입니다. 무굴은 왼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중동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하면 유럽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뭐 무굴이나 이런 무굴 제국이나 이런 곳이 있는데 뭐 무굴도 침략하려고 했고 페르시아 전 뭐 워낙 노예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력은 세지만 하나 벌리는 게 이제 뭐 책사라고 그러니까 전술 같은 것들 조언해주고 충고해주는 책사가 어느 정도 똑똑한 애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얘를 보내가지고 이제 지혜를 테스트해봤는데 이제 아 저렇게 똑똑한 애가 있다니 함부로 침략 못하겠다 이랬겠죠. 버버리 그러면 무구를 지켜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왔어 스트레인지 페이버를 가지고 왔어. 이어지는 내용 내가 들었는데 악바로 네 똘똘한 놈 많다며 이런 얘기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놈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내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요청받은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Apart from wisdom을 왕에게 갖다 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말도 안 돼. 어떻게 넣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바로 악바르가 야, 니 할 수 있겠나? 됐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Apart from wisdom 갖다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몇 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페르시아 오피셜 봤더니 어머 필요하신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몇 주 뒤에 들고 왔어. 뭘 가지고? 항아리 두 개. 어떤 목이 매우 가느다란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개 뭐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세 문장 나왔어. 세 문장 나타났다. 아 두 문장이네. 한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오케이. 그랬더니 버발이 이제 주의사항을 쭉 얘기합니다. 당신의 왕에게 갖다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제발 꺼내고 나서는 돌려달라고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발이 한마디 한 게 24, 25분 문장 다 버발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발 돌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꺼낸 다음에는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소중합니다. 안 깨트리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우리 몇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얘기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길래 그러나 들다 보고는 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됐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전속결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튑니다. 지네 나라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무서운 놈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오피셜이 이과의 주용법 텐데 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좋을 텐데.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악바르도 궁금하겠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나? 됐습니까? 떠난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여기 있으니까 네가 직접 보라. 네가 직접 봐. 내가 다 설명하기 힘들다. 됐습니까? 직접 보라 그랬고요. 보고는 그 다음에
항아리랑 똑같은 크기의 호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라도 멍청이는 아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 알겠다. 못 꺼내. 뭐 하지 않고서는 팥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은 거야 이 속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넣었고 위에다가 뒤집어서 넣었고 그리고 만큼 클 때까지 넣었고 기다렸다. 뭘 넣었어? 뭘 놓았어? 항아리를 놓았어. 어디다가? 호박꽃 위에다가 뒤집어서. 그걸 기다렸어. 누가 뭐 할 때까지 기다렸어? 호박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자랄 때까지? 만큼이나 클 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a pot full of wisdom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볼까요? 그래서 official 5가 뭐래요? That makes no sense. 이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Can we put? 이래죠. How can we put? What? 'How can we put what?' Wisdom. Where? In a pot. 됐습니까?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Wisdom 어떻게 넣겠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악바르가 말할 차례죠. 그렇죠? 넌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가 말하기를 너는 가져다 줄 수 있겠냐? Can you bring? 됐습니까? 누구? Him. What? Full of wisdom. 됐습니까? Can you? 여기에 him은 누구였더라? Persian king.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Can you bring?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Are you able to bring이야. 능력 묻고 있잖아요. Are you able to bring him a popper of wisdom verbal? 됐습니까? Be able to. 그랬더니 보발이 대답하는데 뭐라 그래? 아우 뭐 그걸 문제도 아니죠. 한 다음에 다만 이제 여기 문제도 아니죠는 악바를 보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이제 페르시아 관리 보고 뭐 해줄 수 있겠니? 했니? 얼마 동안 몇 주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 하죠.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네요. 4종 세트. 됐습니까? 보발이 말하기를 That's not a problem. It won't be a problem. It은 뭐 대신 왔더라? Putting wisdom in a pot won't be a problem. Putting wisdom in a pot won't be a problem. 그 다음에 Wait a few weeks. Could you please wait? 4종 세트 됐습니까?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얘는 능력이 아니고 요청, reques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누가 말할 차례야? Persian official 말할 차례죠. 그래서 뭐 괜찮고 네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나오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Persian official이 Of course 뭐해라? Take what? As much time as you need.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말할 차례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누가 다 나올 차례죠? 그래서 누가 다? 악바르가, 아 참, 내가 버발이 돌아왔다. 그렇죠? 돌아왔죠. 뭘 가지고서? 란 말 나오죠. 뭘 가지고 돌아와요? 두 개의 항아리.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어떤 목이 매우 가느다란 그 문장 나올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Later. A few weeks later. 누가 다? Boba came back. 어떻게? With two pots. 어떤? Are구나. Were really narrow. 그 다음에 그가 주었다 gave 말고 he offered a pot to the Persian official. 그러니까 Persian official에게 offered 했다. 오 이거 막 다 돼요? 다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To the Persian official.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말을 할 차례겠죠, 누군가가? 됐습니까?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버버리 말할 차례죠. 버버리 계속 길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부터 하냐면요. 뭐, 너는 가져갈 수 있다. 그쵸? 이 현명함의 항아리를. 누구한테? 왕한테. 그쵸?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나오나? 아, 그한테 뭐 해달라고 요청해라 라는 얘기 나오네요. 그쵸?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해라. 그쵸? 그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그쵸? 돌려달라고. 그쵸? 언제 돌려달라고? 꺼낸 다음에. 됐습니까? 지혜를 그것으로부터 꺼낸 다음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뭐 A를 B로부터 꺼내다, A를 B에게 갖다 주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버벌 이야기입니다. 넌 가져가도 돼.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You can take this 누구에게? King. 됐습니까? Take A to B. A를 B에게 갖다 주다.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You may take this part of wisdom to your king.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왕에게 your king에게 요청하래요. Please him what? To return the pot to us. 됐습니까? To return the pot to us. 언제? He take도 있구나. Takes what? After he takes what? The wisdom, where? Out of it. After it takes the wisdom out of it. 됐습니까? Okay, 뭐라고? A에게 B를 갖다 주다. You can take what? 뭐가 들어있는? This part of wisdom. To whom? To your king. 그 다음에 제발 그에게 요청해달라. Okay, 그가 할 행동. To return the pot to us. 언제? After he takes what? Where? 됐습니까? 여기 형태 will take 안 된다고 이게 시간의 부사절 됐습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쨔그랑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로 얘기하냐? 오케이. 그래서 매우 어떻다?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뭐 해달라? 제발 좀 뭐 하지 않도록 깨지 않도록 그것을 깨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꼴랑 가지고 있죠. 몇 개만? 두 개만 갖고 있다. 이 법안의 말하기를 The pot is very precious, priceless, valuable in value of all. 됐습니까? 그래서 so 조심해달라 제발 뭐하지 않도록 break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린 꼴랑 가지고 있다.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됐습니까?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뭐라고요? What is very precious가 원인.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Not to break it. 그래서 we 꼴랑 have.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두 개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누가 들여다보죠? 그렇죠.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됐더라? 그렇죠. 말 꿀먹은 벙어리 됐죠.
그렇습니까? 소조승결. 그래서 고마워했고 그리고 뭐했다? 그의 나라로 떠났다. 이 문장까지 나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The Persian officially looked where? Inside the pot. And 나왔으니까 came speechless. 그래서 그가 고마워했죠. He thanked Bobar and 아, left for his country. Left for Persia. 됐습니까? 뭐라고요? Where? And? Okay. 그래서 그가 뭐 했고 뭐 했다? He the Babar and left for Persia. 됐습니까? Okay. 가면서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뭐라 그러냐? 텐데 이러죠. 어떨 텐데? 좋을 텐데. 그렇죠. 누가 있다면, man이 있다면 어떤 man만큼 현명한.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페르시아 오피셜이 it would be great. 사람이 있다면 If there were a man, 어떤 man? Babar, 어디에? In our country, in Persia. 페르시아에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Great.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abar in our country.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T를 여기랑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It would be great.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무대는 그 사람 빠이빠이 했고요. 다시 코트로 돌아오죠. 무굴 코트로 돌아오죠. 무굴 궁정으로 돌아와갖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 물어봅니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버벌한테 뭐가 들어있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After the Persian official left. 누가 다? As the Babar. 무엇을? What was inside the po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 What is inside the pot? 뭐가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이 안 바뀌는 이유는, 의문사가 주어인 직접 의문은 간접 의문할 때도 안 바뀌겠죠. 다만, as the랑 시제만 맞추었습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what이라는 점.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씨 말로 하기 귀찮다. 니가 직접 확인해봐라. 됐죠? 됐습니까? 그 문장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 앞에 뭐 나왔고 원 나왔고 이 문장에서 드디어 뭐 나와? The other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다른 항아리 it인데 여기에 그게 있다 하고 싶으면 here is it이야. here it is야. 근데 앞만 길어봤자 안 했죠? 그래서 here is the other pot. 앞만 길어봤자 하면 here is it이 아니라 here it is. 방금 설명했던 문법 제목은 도치죠. 부사구의 도치. 부사의 도치. 앞만 길어봤자 하면 it인데 it 했을 때는 here it is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앞만 길어봤자 안 하면 동사 주어.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로 마치 무슨 문하고 똑같다? 의문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is it 하진 않는다. Here comes James야. Here James comes야. Here comes James. 여기 James가 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James 안만 길어보자 he 하면 here he comes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는 뭐뭐 해도 된다 했어. 이거 허락이야 능력이야? 허락. 허락이니까 you can see for yourself. You may see for yourself. See for oneself라는 see for yourself. 직접 확인해 보세요. See for yourself. 광고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See for yourself. 사서 써보시고 see for yourself 이러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쳐다봤고 이제 이제 알겠다. 모의 문장인가요? 쳐다봤다는 얘기 나오나? 아, 참 쳐다봤고 아직까지 못 들어있는지 안 나왔잖아. 그렇죠. 쳐다봤고, 그러니까 쳐다봤고 그리고 뭐 했다 나와요? 발견했다. 뭘 발견해요? 호박이죠. 어떤 호박? 항아리만큼 큰 호박. 됐습니까? 들여다봤고 항아리만큼 큰 호박을 발견했다. 그 문장 잘해줘. 됐습니까? 그래서 악바르 looked inside the other pot. 됐습니까? the other 꼭 나와야 된다 했어. the other pot and pumpkin은 pumpkin인데 어떤 pumpkin? Okay. Just as big as the pot. 들어가면 느낌이 더 좋겠죠. Just as big as the pot. 딱 똑같이 큰. Just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Pot. Found what? A pumpkin. 어떤? Pot. Just as big as the pot. Which was just as big as the pot.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옳다구나. 그렇죠? 옳다구나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꺼내질 수 없을 텐데 나오나요? 아, 꺼내질 수 없을 텐데가 아니고 꺼내질 수가 없다. 뭐 하지 않고서는 깨뜨리지 않고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됐습니까? 그 문장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악바르 말하기를 I see 호박은 꺼내어질 수가 없다. 더 can't be taken out. 조동사 있는 수동태. 호박은 꺼내줄 수가 없다. can't be out. 오케이. 그것을 깨뜨리 항아리 the pot을 깨뜨리지 않고서 the po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 어떻게 그거 했어? How did you do it? How did you put the pumpkins in the pot? 뭐라고? How did you pumpkins in the p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 호박은 꺼내어질 수가 없다. Can't be taken out. 오케이. 그것을 the pot을 깨뜨리지 않고서 breaking the pot. 너 그거 어떻게 했어? How did you do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뭐 했고 뭐 했대? put 했고 그리고 기다렸다. put what? pot를 where? on? no, over pumpkin flowers and waited 했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췄대? 호박이 자랄 때까지. 뭐만큼 자랄 때까지? 금 자랄 때까지. and로 두 문장. 뭐 했고 뭐 했다죠. I put blah blah and waited. 문장의 뼈대는. 됐습니까? 법안에 말하기를 누가 다? I put what? The pot. Where? Pumpkin flowers. Upside down. 그 다음에 and waited. 언제까지? Until the pumpkins grew. As the pot. 예, 미국 사람 아직 덜 됐어요? 파츠지 당연히 펌킨즈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put what? The pot. Where? Over flowers. And? The waited. Until the pumpkins grew. Pot. 됐습니까? As big as the pot. 항아리만큼 자랄 때까지, 그루할 때까지 기다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37에 37이네. 그래서 하하하 this certainly is a pot of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apart of wisdom부터 하면 되죠? 여기 오케이. 그래서 apart of wisdom 항아리 가득 들어있는 현명함.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e day에 누가 다 the king of Persia가 오케이 왕이 왔어. 왕이 보냈어. 센트 했죠. 훔 꾸며줘야죠. official, official인데 어떤 official? strange favor. with a strange favor. with a strange favor가 되면 with an unusual favor, with an abnormal favor도 되겠죠. 뭐 odd도 된다 했고요. with an odd, strange 빼고는 전부 on으로 바꿔야 되네. with an odd favor, with an unusual favor, with an abnormal favor. 맞습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맞습니까? flavor, 맛은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페르시안 오피셜이 와서 이제 악발한테 얘기합니다. I hear that you have a lot of wise men in your country. I've been 요청받았죠. 현재 완료적으로. I've been asked 요청한 사람 by my king 행위자 나의 왕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다. I've been asked by my king 해야 할 행동 to bring him a puffer of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country는 무굴이죠. 무굴. 뭐 스펠링은 무굴이던데. 무굴. 그 다음에 힘도 물어봤네요. 힘은 P K죠. 페널티 킥 아니고 페르시안 킹. 됐습니까? 네. 페르시아 왕에게 apart from wisdom을 가져다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케이.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평범한 오피셜 5가 that makes no sense. 다음에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It makes no sense 될 거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Putting wisdom in a pot makes no sense. 가 항아리 속에 현명함을 넣는 것은 말도 안 돼요.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That's impossible. 그래서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뭐? In a pot. 또는 뭐 to put 해도 상관없습니다. putting wisdom in a pot is makes no sense. That's impossible. How can we put wisdom in a pot?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 can you bring him a puffer of wisdom bubble? will you 돼 안 돼? 안 되죠.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4종 세트랑 아무 관계 없고 얘는 are you able to라 했습니다. are you able to bring him? 그래서 him은 pk죠. 또는 뭐 po라고 봐도 되고요. Can you bring Persian king a puffer of wisdom bub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유 뭐 다리 한쪽 막 덜덜 떨면서 한쪽 다리 떨면서 뭐라 그래? It won't be a problem. That's easy. 그러면 that won't be a problem도 되고요. 똑같은 거 잡아왔네요. 그렇죠? 근데 위에 걸 봐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오는 게 좋겠네요. 얘를 가지고 오면 bringing him a puffer of wisdom won't be a problem. bringing Persian king a puffer of wisdom won't be a problem.
페르시아 왕에게 apart from wisdom을 bring 해주는 것은 won't be a problem. That's easy. That's not a possible. That's not a problem. 오케이, 이번에는 능력 묻기야, 부탁하기야. 그러니까 would you please wait? Could you please wait? Will you? Could you 다 되고요. Wait a few weeks. 몇 주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요청하기. 능력 묻기 아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Persian official이 뭐래요? Of course, take as much time as you need. 이것만 나오면 다 동그라미. 아, 이것도 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엔. 훨씬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언제? A few weeks later. 누가 다? Came back 했다. 어떻게? Having two parts. Parts는 parts인데. Whose necks were nearly narrow. Okay, 그래서 Bubble이 뭐 했다? Bubble offered one to the Persian official. 그래서 주었다. One은 a part. 항아리 한 개를 offered 했다 to the Persian official에게. 오케이, 뭐 having도 되니 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소유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명사가 등장하고요. 시제 일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의 일치랑 시의 일치. 그 다음에 이제 you may take part to You may take this part to your king. 아, 이거네. This part of wisdom이네. This part of wisdom. 내가 해놓고. 아, 이거 to 쓰겠지? to 모르겠지? 이러고 내가 모르고. You can take this part of wisdom for your king to your king. Take A to B. A를 B에게 가져가다. 그 다음에 please ask him to return. The part to us after he takes the wisdom out of it. 그래서 U하고 U는 PO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은 PK. Please ask Persian King to return. 그 다음에 여기에 고른 it은 the pot. 항아리 몇 개 줬어? 한 개. it에 동그라미 치고 the pot. 뭐 잘 안 됐나요? 됐나요?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the pot is very valuable, invaluable, precious, priceless, so please be careful, cautious. Cautious. 제발 좀 조심해달라. Please be cautious. Please be careful. 깨지 않도록 Not to break. 뭐만 하지 않고 살려고. Not to break it.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뭐, it은 뭐 대신 왔냐? The part이라고 적어주세요. Not breaking the part. The part is very precious, so please be careful not to break it. We only have two parts of wisdom. 예, 보고, 이제 말문 막히는 문장. The Persian official looked inside the pot and speechless. 이제 고마워하는 척하고 튑니다. He thanked Bobo and left for his country. Okay, 그래서 his country는 P. Persia. 페르시아로 떠났다.
있으니까 계속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이구 페르시안 오피셜 얘기입니다. It would be great. 그 다음에 if man as wise as bubble in our country. 오케이. 그래서 it 밖에 안 되고 뭐 빈칭 주어. It would be great. It would be great. 가 되면 it would be terrific. 됐습니까? terrible하고 awful은 다 끔찍한이니까 재앙일 텐데고요. 얘들이 오면 재앙이 될 재앙이겠다. 안 좋은 일이겠다. It would be terrible. It would be awful은 안 되고요. 반대말을 드립니다. If there were a man as wise as Bubble in our country, in our country는 Persia. 그 다음에 이제 간 다음에 물어보죠. After a Persian official left, 악바르 asked Bubble what was inside the pot. 뭐가 들어있었는지 의문,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 똑같다 했습니다. 직접 물으면 what is inside the pot 물음표라 했어요. left냐 right냐 장난쳐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re is the other part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one blah blah the other 드디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you may see for yourself 됐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you는 악바르 됐습니까? 뭐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페르시아 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점심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악바르 looked inside the other pot and found a found what? a pumpkin. pumpkin은 pumpkin인데 어떤 just as big as the pot.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거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For yourself. 됐죠? 오케이. 그래서 호박이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멍청이는 아니니까 악바르가 말하기를 I see the pumpkin can't be cut out 깨지 않고서 breaking the pot. Pot. 그 다음에 어떻게 집어넣은 거야? How did you do it? So how did you put the pumpkins in the pot? How did you put the pumpkins in the pot? See, the pumpkin can't be taken out without breaking the pot. How did you put the pumpkins in the pot? 그랬더니 누가 다 I put the pot over pumpkin flowers. 계속 할까요? And waited 누가 뭐 할 때까지 The pumpkins grew as big as the pot. This is certainly a popper of wisdom. 됐습니까? 믿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재미없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규 과정 할 거는 다 끝이 나네요. 미친 게이처럼 머리 막 흔들고.